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각 신령과 예배 순서 순서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신령들이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삼녀와 주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싸움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슬펐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나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을 속에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가원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유수 EM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병에 들어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다 함께 동참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차적인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각가지 사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주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교관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여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3월 1일은 3.1절 104주년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열들이 독립을 위하여 투쟁을 하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기리며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 슬기롭게 이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되시며 나의 보호소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농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다의 용과 그의 임재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기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르가 같이 사릅니다. 주의 폭힘에 물이 쌓이되 바다와 언덕같이 이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기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다를 비추시네 바다가 언덕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바닥같이 잠겨나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은손을 주신 주 하나님이 그들을 삼천하나이다. 다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오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Oh,
참 고백, 나의 힘, 나의 방패가 되실 믿습니까? 믿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네트를 앤튼 국가가 있고 또 그 나라마다 특별한 기념일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부 누저지 한인회 주관으로 3.1절 10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1세와 2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합창하여 부르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순국열사들의 은을 기리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 상창을 외치면서 조국애를 다지는 참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3.1절 노래 기억하세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라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인내자. 예배 시간 아니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3.1절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의 그 식민 통치에 한가해서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한일 합병 무효화를 외치면서 비폭력 외치며 전개한 비폭력 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 이 3.1절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염원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역사를 보면 이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그 선열들의 희생으로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강국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이게 3.1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또 선열들의 을을 기리고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와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구원을 보고 모세의 선창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곡조를 붙이면 좋겠는데 찬양, 찬송의 찬송 시가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뜻 없이 감격 없이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고 체험한 후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먼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합자에서는 36년간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을 그 애굽의 바로의 왕 압제하에서 심한 박해와 보역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430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염원은 하루라도 속히 이 구속받는 노예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해방되고 싶지만 자력으로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잃었던 나라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3장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 구원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서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거절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이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단번에 거절합니다. 바로가 사니고 누구지 모르잖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역을 주고서 학대를 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을 펴사 이스라엘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보고 온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재앙임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 강박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뜨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명하십니까? 너희가 유월절을 온 가족이 함께 1회 동안, 하루도 아니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또 이 예식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주고 자손 대대로 영영토록 지키도록 명하신 겁니다. 출애굽 13장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유월절을 왜 지키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고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광야 생활 동안도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유월절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시 메시아의 철치가 예배되잖아요. 그건 이들이요. 다른 절기는 안 지키고 유월절 절기는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그 어떻게 지킨 걸 다 봤어요.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지금 자라는 2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키는 3.1절 8.15, 6.25 이런 날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날이 무슨 날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왜 기념하여 지키는가를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코리아,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자라면 They are still Korean. 뿌리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한국 역사를 모르고 한글을 모르면 어떻게 그들이 한민족의 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이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애굽은 나왔어요. 애굽은 나왔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들 앞에 뭐가 놓여있어요? 홍해가 다 놓여있고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있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병거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지금 그들 잡으러 오는 거죠. 그래 앞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죽을 쫙 쫓아오니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기뻐하다가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장 바닥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는 막 원망하며 대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에서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 가만히 있으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렵겠어요? 모세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 놓이는 황해와 또 뒤에서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보고 막 두려워떨며 아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도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그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또 명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에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는 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홍해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이런 믿어지세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팡이를 바다 위에 밀어낸다고 그 홍해가 갈라집니까? 다리를 건너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상식이나 머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지팡이 들고 바다 위에 위로 내밀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이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됩니다. 여기 한번 영상이시만 보여주면 좋겠는데, 걱정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촤악 동풍을 일으키시니까 둘로 갈라져요. 갈라지고 막 이렇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추어 서고, 그 다음에 그 갈라진 그 좌우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이 장면이 그대로 현장 본 것을 내가 봤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심정들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걸어갔을까요? 아마 춤추며 지나갔을 거예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바다 물에게 멈추고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나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 아마 감격스러웠어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벅찬 감정으로 홍해를 걷는 후에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4장 28절 보세요. 바다가 다시 힘을 회복하여 그 다음에 흐르던 물이 다시 멈췄던 물이 다시 흘려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다의 모든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만 200명들 그 모든 무리가 다 건 후에 뒤쫓아왔던 병거들과 바다의 군대들이 중간쯤 왔을 때 그 물이 다시 다 합쳐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 연락이 된 거예요. 믿어주세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찬송이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 나아가서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잠겼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신 자들을 다 엎으시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구원을 보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을 받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야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누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보고 체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행가나 흘러가는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술 한잔하고 그냥 도망한가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내서 부릅니까? 찬송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갔던 죄인 살려주신 구원이신 그 구원 그 속에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네 하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찬송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있고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고 여러가지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예배는요 항상 찬송이 그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찬송이 그치지 않아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 아무 뜻 없이 감격 없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찬송의 가사도 음미하면서 불러야 되지만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안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느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향해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불러드려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 보내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맛보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시기 중간에 주구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때만 아니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이든지 운전하며 가든지 우리의 성도 예배는요 찬송이 거치지 않아야 돼요. 찬송이 거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다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그 압제받는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그 다음에 목적지가 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언급한 그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의 기업의 산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성결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이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자유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의 거룩한 처소, 영원한 기업, 영적 가난 땅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하늘의 처소, 영원한 기업, 거기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형편을 보면요.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머문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 광야입니다. 광야. 삭막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앞으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200만이 넘는 무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그들 앞에 닥칠지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합니다. 왜? 주께서, 잘 들으세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육지하게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영적 가나안 땅, 하늘 저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광야를 통과해야 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고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그 삶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꿈.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도 우리가 믿을 분도 우리가 소망을 둘 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다 마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그 하늘의 처소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미래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 약재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구원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인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은혜입니까? 우리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적 가난 땅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광야 바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멸망당하는 자가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건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웬 내여 웬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후일에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만가지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껏 저것이자 믿음으로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 손길과 저들 가정과 기업에 복에 복을 다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질병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주의 뜻대로 잘 사용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성부리 시편 145편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의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간 논례로 옵니다. 각 기간별로 친교 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4월 구역목장 교재 공부를 위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격을관으로 우리 구역 모임 같습니다.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네 차례 구역목장 모임을 갔는데 구역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또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시간 빨라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 끝나고 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또 고난주간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기간들 되시고 지금부터 미리 작정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녹 선교에서 우리 매달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1월, 2월, 3월 생일 당한 분들을 축하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정희 권사님, 조조우 권사님, 양막지 권사님, 문월성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네. 지금 테이크 준비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다 같이 친교하기 전에 축하하고 케이크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남부 누저지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 남부 누저지 통합 한국학교 후원 주일로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2세들에게 한국 역사뿐 아니고 또 한글을 교육을 위해서 후원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같이 협조해서
위세들의 그런 교육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구장 오셨네요?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 찬양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9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에 나서는 주의 사백신들 머리부리고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